야유보살이 어시 중중에 야규보살이 어시 중중에 어시 중중에 대중 가운데서 능 일심청, 능이 일심으로 재불 실법이니 재불의 실법을 들을지니 실다운 법. 그래요. 네, 우리가 방편에 너무너무 휘말려 살았으니까 이제 진짜 불법, 진짜 이게 불법이 뭔지 이제 알 때가 됐잖아요. 여기에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40년 동안 무려 진짜배기 불법은 제쳐놓고 방편설만 가지고 쭉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지칠 만도 하지. 방편설이 재불실법을 들을지니 재불세존은 재불세존은 수의 방편이나 비록 방편으로서 했지만은 참 불교에 방편 많습니다. 또 방편이 또 필요하고요. 그 철이 들면 이제 방편 다 벗어 던지고 실법으로 이제 사는 거죠. 방편이나 소화 중생은 교화할 바의 중생은 교화해야 할 중생은 계시보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부 보살이에요. 불법에 첫째 관심 있고 거기다 또 대승경전 법화경을 공부하고 하니까 뭐 우리 빼고 무슨 보살 어디 가서 찾겠어요? 보살 중에서도 아주 대보살이지, 보살 마하살이지 이번은. 소화 중생은 계시보살이니라.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쓰셨죠. 한 줄 반, 이 페이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약인 소지하야 심착 에요 일세 이 차등고로 서로 고제호니 중생 심의하야 득 위증류 호대 거기까지 약인 소지하야 만약 사람들이 지혜가 작아서 작은 지혜 뭔가를 알려고 하고 뭔가를 좀 생각은 조금 있어 근데 너무 지혜가 작아 그래서 심착 애욕이라 애욕에 깊이 집착해서 뭐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무슨 벼슬 좋아하고 뭐 축겨주는 거 좋아하고 칭찬해주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전부 애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깊이 집착해서 세 심착 집착을 해도 보통 집착한 게 아니라 깊이 집착했어. 위 자동고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까닭에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위한 까닭에 서로 고제호니 고 고통의 이치를 설했으니 고제 진리제자입니다. 고제할 때 우리가 이제 사제 보면 이게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맨 처음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고진멸도 사제야. 고통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다. 고통의 원인은 뭘까? 집. 뭐든 다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가족 때문에 고통 많이 받잖아요.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고통 받는 거. 그 뭔가 모여 있어서 그래. 인연이 맺어져서 그런 거예요. 또, 벼슬 살이 하다 벼슬 떨어지면 고통스럽죠. 그 벼슬이라고 하는 것하고 나하고 만나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결국은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고통의 원인은 집자라, 모일 집자. 부처님 잘 봤어요. 안 모이면은, 그게,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은 모여 있어. 우리 몸뚱이는 무수한 세포가 모여가지고 몸뚱이를 형성하고 있고, 또 뭐, 안이비설신이 육근이 모여 있고, 그래서 뭐 대장, 소장, 뭐 온갖 위장,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그런 그 것들이 구성돼 가지고 모여 가지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그래 건강할 때는 뭐 잘 쓰지만 조금만 이제 뭐 다친다든지 어디 뭐 교통사고로 난다 하면 그만 막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다 모든 게 모여 있어서 그런 거라. 그렇습니다. 서로 고제, 고통이라고 하는 진리를 서로니, 중생심이하야 고진멸도 이야기하니까, 그래, 고집. 그 다음에 소멸해야 된다. 멸. 없는 상태. 고통이 소멸한 상태를 멸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걸,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방법이 필요할까? 무슨 방법이 필요하죠? 도라고 하는 방법이 필요해. 도. 그래 팔정도 도라고 고진멸도 할 때 도는 도를 닦는 건데 그 도는 팔정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그 기본 교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이야기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그 이제 그 귀가 솔깃하거든요. 야 그 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하나 모이고 둘 모이고 그래가지고 막 많이 그렇게 제자들을 모이고 이제 그래 했습니다. 거기 이제 처음에 그 뭐 중생들에게 설하는 방법으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 중생 심희라 그런 이치를 이야기해주고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주니까 중생들이 아주 좋아한 거예요. 중생 마음이 기뻐해서 더욱 미정유하라. 미정류를 얻었다. 일찍이 잊지 않던 것을 얻게 됐다. 야, 그것만 해도 미정류야. 그 전에 인도 사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시기 전에 많은 종교인이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수행 방법이 있고, 소위 뭐 바라문교니, 뭐 자이나교니 하는 그런 거, 또 육사 외도, 96종 외도 등등 뭐 그런 것이 무수히 많아요. 인도는 종교의 나라라. 지금 가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도인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예. 인도에는 신들이 뭐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신만 해도 뭐 몇 명씩 된다니까. 이럴 때는 이 신을 부르고 저럴 때는 저 신 부르고. 하긴 뭐 우리도 뭐 좀 살아 생전에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관세음보살 찾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지장보살 찾고, 또 내가 극락세계 좋은 데 가야 되겠다 할 때는 뭘 찾는다? 아미타불을 찾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인도가 신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만치 이제, 종교가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바라문교에 그래서 도인도 많고 도인도 참 많아요. 근데 그 도인들이 자기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도인들이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도인은 서가모니 뿐이었어. 그래서 등 미정유라. 미정유, 일찍이 있지 않던 것을 얻었다. 미정유를 얻었다. 뭐, 미정유는 우리가 일반화된 내 그 용어니까, 미정유를 얻었다. 중생들의 마음도 아주 기쁘고, 서가모니가 처음에 이제 깨닫고 나서, 그렇게 이제 고진멸도를 가지고 설해주니까, 그런 그 현상이 있었죠. 참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인도 사회에서.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은 뭐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래서 불교가 정상적인 불교는 자기만의 그 인생 문제 해결, 고통 문제 해결,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뭐 의식주 문제 해결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웃의 의식주, 이웃의 고통, 이웃의 어려움,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불교라. 자기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건 뭐 불교 아니라도 다 알아서 합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고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움직여요. 동물이고 뭐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자기 가족과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대로 서가모니 부처님 필요 없어요. 그대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래 네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은 옆에 사람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써라. 이게 성인의 그 가르침의 특징이라 다른 점이라고요. 그래서 불교가 이 제대로 되려면은 자기 문제 해결만 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한철 공부했으면은 바로 육한장을 짚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한철간은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만 안 해 게을러 가지고. 귀찮고 하니까, 아이고, 뭐, 내 한 몸 건수하기도 뭐, 힘드는데, 뭐, 남까지 돌아볼 게 있나 하고, 잘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비록 그 교리는 이 불교 교리보다 훨씬 저차원이지만은, 차원이 낮지만은, 사회 봉사활동 잘하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뭐, 교육 사업, 의료 사업, 뭐, 온갖 구호 사업, 이런 거 잘한 종교가 이 세상에 빛을 보잖아요. 훨씬 득세를 하잖아. 훨씬 득세하고 있잖아. 그 대만은 그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그 나라로 쳤을 때 제일 우수한 불교, 가장 모범이 되는 불교의 나라가 대만 불교거든요. 그 대만 불교는 대승 불교입니다. 대승 불교고 보살 대승 불교야. 아주 깊이 있게 차원 높은 공부도 하고 그 화엄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또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의료 사업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이런 등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보살펴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고 찾아서 문제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보살행을 제일 많이 해. 대만 불교가.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불교가 대만 불교예요. 한국도 이게 중국이나 한국도 그 아주 그 대승 불교가 들어와서 더 이상 뭐 나아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살행이 뒤떨어져. 보살행은 기독교만도 훨씬 못해. 기독교가 보살행을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득세하는 거야.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도 훨씬 득세를 하고 우리는 1700년이나 됐지만 보살행이 약하기 때문에 미미한 거야. 제자리 걸음하고 불교가 뭐 인구가 300만이 줄었느니 어쩌니 요즘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걱정이 태산 같다고. 보살행만 하면 뭐 그냥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다 부서적해놓고 보살행에 났으면은 간단한 거예요. 교리가 워낙 좋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불교 철학이 너무 위대한 데다가 거기다 보살행까지 그렇게 꽃으로 장식을 하면은 그건 뭐 두 말할 거 없는 거예요. 대만이 그렇잖아요. 불교 교리가 깊지 거기다 보살행까지 아주 잘하지. 거기는 지진 많고 뭐 태풍 많이 오고 그래 아주 그 우리나라보다 자연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그러니까 보살행할 기회가 많은 거야. 그래서 자제공덕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 교회를 두 개인가 지어주고 천주교 성당을 세 개인가 지어주고 뭐 회교 사원도 지어주고 고통받는 중생이 있을 뿐이지 무슨 기독교다 무슨 천주교다 회교다 불교다 그런 분별이 없어. 관세음보살이 무슨 그런 분별을 하겠어요. 그런 거 따지면 그 중생이지 무슨 보살이야. 야, 그렇게 그걸 실천하잖아요. 그걸 실천하냐. 그게 진짜 불교거든. 그런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 고통을 고진멸도 사성제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그걸 딴 사람에게 그걸 빨리빨리 전해야 돼. 빨리 전해야 돼.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게 처음에 이제 제자들 며칠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걸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교를 보내는 거야. 너 가서 고진멸도 이거 가르쳐라. 중생들에게 이거 가르쳐라고 하고 두 사람이 같이 가지 마라. 전부 흩어져서 가라. 왜냐? 두 사람이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열 명 앉혀놓고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하면 손해보잖아. 한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열 명 앉혀놓고 해야 20명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그 제자들이 둘이 같이 가는 것을 경계했어. 따로따로 흩어져서 가야 많은 사람을 만난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렇게 흩어져서 가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만치 이치를 깨달은 그 정말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남을 위하는 것이 이게 불교라. 뭘 가지고 위하든지 라면 하나 뭐 초코파이 하나를 가지고 위하더라도 남을 위하는 게 이게 불교지. 남 위하지 아니하면 아무 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진멸도 사성제 진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거 깨달은 게 세상에 없던 진리인데 이거 가지고 가서 설명해 주란 말이야. 그건 뭐 초코파이고 라면이고 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아니거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 얼른 들고 가서 나눠주란 말이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미정류를 얻었다. 중생심이하야 등 미정류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야긴 소지하야 쓰시겠습니다. 지혜가 작은 사람도 그랬었는데,
여인 소지하여 심착 애욕 일세. 이 차정고로 이러한 이들을 위한 까닭에 서로 고제하니 중생 심의하여 중생들이 마음이 기쁘소. 등미정유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넘겨서 두 줄을 읽겠습니다. 불설 고제는 진실 무의라 하며 야교 중생이 부지 고본하고 심착 고인하여 불능 잠사 얻듯 유시 등고로 방편 설도 허니. 거기까지. 불설 고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의 진리. 예. 그것은 진실 무이라. 고통도, 우리가, 예, 그, 이 몸, 여러 가지 인연이, 예, 합해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기에 있게 됐어요. 수많은 가지 인연이 합해가지고, 모일 집자, 고 집할 때 모여가지고, 이, 예, 내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게 됐으면은 고통이 있게 마련이야. 어쩔 수 없어. 불설 고제는 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 무의라. 진실에서 다른 말, 다른 이치가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그 조건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게 됐기 때문에 진실하는 거예요. 그 고통 받는 것은 당연히 받게 돼 있어. 네가 육신이 없으면 뭐 고통 안 받을 텐데 왜 육신이 있어 그래? 육신이 있으면 고통 받아야지 당연히. 진실 무의라. 안 받았으면 좀 좋겠어요. 참 고통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진실한 이치야. 당연한 진리야 고통 받는 것은.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 사람하고 인연이 맺어져서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또 거기에 뭐 수만 가지 그 어떤 그 아 어떤 문제가 거기 또 모이니까 수만 가지 문제가 모이니까 그만치 고통이 또 여러 가지가 많아지네. 아, 내 마음에 들어서 곧 안 들어서 고통 뭐 또 딴 사람이 또 인연 있는 사람이 무슨 내 자식이 아파봐요. 내가 아픈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고통스럽잖아요. 사업이 잘못돼도 또 고통스럽고 온갖 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혼자 살아도 이런 몸뚱이 자체만 가지고도 온갖 인연이 합해진 몸뚱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고통이 많아. 그런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들어 놓으면 그 뭐 얼마나 몇 배 몇십 배를 불어나는 거지. 몇십 배를 불어나. 진실무위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제는 진실무위라. 아, 그래서 고제야. 고라고 하는 진리. 예. 고통 그 자체가 진리야. 진리. 근데, 그저 벗어나려고 하죠.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거라. 조금만 뭐 아프면은 그냥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하려고 들고. 야유 중생이 만약에 중생이 부지 고본하고 그 고통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고통의 근본은 뭐라? 집. 이것저것 모여서 고통이 오게 됐다. 이것저것 모여서 몸뚱이가 있게 됐다. 아, 참 이거 아주 그 큰 기초적인 교리고 기본 교리인데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은. 대승불교보다도 이런 소승불교 이게 아주 우리 보통 중생들에게는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했죠. 이런 이치를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인도사회에다가 펴기 시작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심착 고인하여 고의 원인에 깊이 집착해서 고의 원인에 깊이 집착해서 불능 잠사하던 능이 잠깐도 버리지 못하거든. 고의 원인이 뭐라고? 모인 거 육신을 위시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 때문에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을수록 더 집착한다. 집착 더 해. 아이고 나 당신하고 같이 사니까 당신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제 헤어집시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 이런 소리 안 해. 어떻게 하더라도 붙들고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삽시다. 어떻게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 해결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되지. 그러면 그리고 한 번 지나가고 마라. 한 번만 지나가고 말았으면 좀 좋겠어요. 또 쉴만 하면 또 찾아오고 쉴만 하면 또 찾아오고. 뭐 사돈네 집에 무슨 뭐 문제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고통해야지. 이쪽 저쪽에 뭐 다 같이 그렇게 이제 그 전부 모여 있잖아요. 조금 가깝고 멀고 요 차이만 있지 다 그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거라.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고통을 겪을수록 더 집착해. 심착 고인해서 고의 원인에 깊이 집착해서 불능 잠사하든 능이 잠깐도 버리지 못하거든. 못 버리죠. 우리 만나서 고통스러우니까 헤어집시다 소리 못하는 거지. 위시등고로 이러한 이치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방편설도 혼이 방편으로 도를 설했다. 방편으로 도를 설했다. 팔정도, 정견, 뭐 정사유, 정정 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고통을 떠나는 그런 방법을 설했는데 그건 방편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방편으로. 임시 처방이라 임시 처방.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불설고제는 부처님이 설하신 고의 진리는 법화경은
평생 그 부처님이 설법한 것을 총 결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처음에 이야기한 것부터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수준 높은 불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또 거론을 하고 부파경을 공부를 하면 불교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조망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불설 고제는 진실 무의하며 무의라 하며 진실에서 다름이 없다 하며 야교 중생이 부지고분하고 만약에 어떤 중생이 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심착 고인하여 깊이 고통의 씨앗에 집착해서 불능 잠사든 잠깐도 버리지 못하거든. 위시등구로 이러한 이들을 위한 까닭에 반편설도니 변설도니 오늘 아주 큰 스님들
이야기에서부터 아주 좋은 내용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